오늘 헬스조선 2024년도 5월 21일자 기사 이 식품 많이 먹는 아이 3살 되어도 당뇨병 위험이라는 기사입니다. 예, 초가공 식품 섭취량이 많은 영유아는 심장 건강이 악화되고 당뇨병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3살 어린아이가 당뇨병이 걸린다네요. 초가공 식품은 여러 공정 과정을 거치면서 첨가제나 방부제 등이 들어있는 식품을 말합니다. 냉동식품, 패스트푸드, 즉석조리식품 등 조리가 간편하고 맛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초가공식품이 일반적으로 포화지방, 설탕, 나트륨이 풍부하고 다른 영양소가 적습니다. 영양소는 적고 그냥 짜고 맵고 달고 이러겠죠. 스페인 연구팀이 3살부터 6살 어린이 1426명을 분석했는데요. 연구팀은 참여자의 건강지표를 비교하고 그들의 식단 중 초가공식품이 차지하는 비율을 확인했습니다. 참여자들은 125항목이 적힌 음식 설문지에 응답했고 초가공 식품 섭취에 따라서 많은 중간 적은 그룹으로 분류했답니다. 분석 결과 초가공 식품 섭취량이 가장 많은 아이는 가장 적게 섭취한 아이보다 체질 질량 지수가 더 높고 허리 둘레가 더 크고 혈중 지방 수치와 혈당이 더 높았다고 그래요. 이 네 가지 지표는 당뇨병과 심장마비, 뇌졸중 등의 발병 위험률이 높이는 위험 요인이고 게다가 초가공 식품 섭취량이 높은 아이는 채소, 과일, 견과류, 씨앗, 콩류 섭취량이 낮았다고 그래요. 초가공 식품에 첨가되는 색소, 유화제, 향료 등 첨가제는 원재료의 물리적 구조를 손상시켜 체내에 빠르게 흡수시킵니다. 이는 혈당을 증가시키고 포만감을 줄이며 장내에 유익한 박테리아 균형을 무너뜨려 신진대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초가공 식품 가공 과정에서 아킬아마이드와 아크롤레인 등 오염물질이 생성되는데 이는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을 높인다. 연구팀은 어린 나이부터 초가공 식품 섭취를 가급적 최소화하고 영양가 높은 음식 위주로 섭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부부 맞벌이가 많다 보니까 아이들이 뭐 배달 음식이나 또는 이렇게 가공식품들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섭취하게 되죠. 나의 정치적 코멘트로는 아이들이 어릴 때 개인적으로 흰 우유만 고집하고 가공 우유를 먹이지 않고 그렇게 키웠어요. 특히 이 비스켓이나 카스테라를 방부제를 넣은 시중에 파는 걸 안 먹이고 직접 집에서 구워 먹였습니다. 그러나 요즘 아이들은 부모가 맞벌이가 많아서 조리된 음식을 사 먹거나 배달시켜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 먹는 음식들은 짜고 달고 조미료가 들어가서 건강을 해치는 거 매우 좋지 않죠. 부모가 해주는 집밥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온 가족의 건강을 지킨다고 생각해요. 뭐 이렇게 저기 키울 때는 그 뭐 저기 사이다라든지 콜라 이런 거 안 먹이고 흰 우유만 먹여서 키웠더니 이제 다 성장해서는 나쁜 음식 뭐 콜라도 먹고 사이다도 먹고 이런 식의 가공 음식들 저기 그 생 야채나 생 과일을 갈아서 먹여서 키웠더니 뭐 인스턴트 뭐 그 과일 주스 이런 것들을 먹을 때 속이 많이 상하죠. 그리고 요즘 아이들은 햄이나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 즉석유를 많이 섭취하는 것이 참 필요의 악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편리하긴 하죠. 부모가 다 저기 직장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게 그런 식품밖에 없으니까. 가족의 건강은 어머니 손에서부터 나온다고 생각해요. 가능한 집밥을 먹고 이런 그 패스트푸드, 즉석 가공 식품들은 좀 멀리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헬스조선 2024년도 5월 21일자 기사 20분 많이 먹는 아이 3살이어도 당뇨병 위험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코멘트를 했습니다.